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호쌤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수업 26번째 시간이자 5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들 교과서 64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64페이지 5과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고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진 꺼너두 찐티엔 지외 지하오 찐티엔 지외지하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고요. 지는 우리가 사과에서도 배웠지만 몇이라는 뜻을 가진 10 미만의, 10 이하의 수를 묻는 표현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외는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한자로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죠? 그렇죠. 월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외는 몇 월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 뒤에 지가 나왔으니까 역시 몇이란 뜻이고, 그러면은 how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추를 할 수 있겠죠?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1이란 뜻이 되겠죠? 그러면 찐티엔 지외 지 how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날짜를 묻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과에서 배워볼 학습 목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5과를 통해서 뭘 배울 것 같나요? 그렇습니다. 5과를 통해서 첫 번째로 날짜를 묻는 표현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요일을 묻는 표현도 배워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 관련된 표현, 시간을 묻고 답하는 표현도 역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국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5과 단어 중에 기념일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는데 기념일과 덧붙여서 전통 명절, 중국의 전통 명절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국의 대입제도, 중국의 대입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5과에서 시험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중국의 대입제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과는 이렇게 네 가지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모두들 교과서 66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66페이지 맨 왼쪽 위에 있는 요 글자. 요 글자는 뭐라고 발음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두. 두는 무슨 뜻이었나요? 그렇죠. 읽다, 읽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읽기 부분 단어 먼저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무슨 뜻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진 꺼너두 찐티엔 찐티엔 왜 왜 하오 하오 考试 考试 时间 时间 时候 时候 下 下 星期三，星期三， 加油，加油， 吧，吧， 儿童节，儿童节， 生日，生日， 前天，前天， 昨天， 昨天，后天，后天，星期，星期，上，上。 단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단어가 무슨 뜻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찐티엔, 찐티엔. 찐티엔 요 단어는 우리가 5과의 제목에서 살펴봤죠. 바로 찐티엔 지웨 지하오. 여기 나온 찐티엔입니다. 바로 오늘이란 뜻입니다. 자, 찐티엔이라는 오늘을 뜻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우리 2과에서 배웠던 날짜 표현, 내일이란 뜻을 가진 날짜 표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일은 중국어로 뭐였죠? 그렇죠. 밍티엔이었죠. 밍티엔 찐 에서 나왔던 밍티엔은 내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찐티엔 오늘이라는 날짜 표현 나왔으니까 밍티엔 내일을 뜻하는 날짜 표현도 묶어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예. 유예. 유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월 며칠 할 때 월이란 뜻이고요. 요 앞에, 유예 앞에 숫자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9월이잖아요. 9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9, 숫자 9는 중고로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지우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우예. 지우예. 지우예는 9월이란 뜻입니다. 그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숫자 10은 중국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시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럼 10월은 중국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시위에. 시위에.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라는 단어 앞에 숫자만 집어넣어주면 월편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How. How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월 며칠 할 때 1, 날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역시 위에랑 마찬가지로 요 앞에 숫자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한번 날짜 표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숫자 5는 중고로 어떻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렇죠. 우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5일은 중고로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그렇죠. 우하오. 우하오. 그러면 앞에 나왔던 요 위에랑 요 하오를 합쳐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9월 5일은 중고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지우예 우하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우예 우하오. 요게 바로 날짜 표현이 되겠습니다. 위에랑 하오 앞에 숫자만 집어넣어주면 날짜 표현이 되니까 요 위에랑 하오는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요 하오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요 날 몇 월 며칠 할 때 날짜 표현은 하오란 단어 대신에 뭘 쓰나요? 그렇죠. 우리는 날일자를 쓰잖아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역시 날일자를 쓰고요. 요거는 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오랑 르 둘 다 몇 월 며칠 할 때 일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오랑 르는 뜻은 똑같지만 쓰임이 조금 다릅니다. 르는요. 문어체 표현으로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글을 쓸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하오는 언제 쓸까요? 그렇죠. 구어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9월 5일을 말로 할 때는 지우예 우하오. 그거를 글로 쓸 때는 지우예 우르.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겁니다. 뜻은 똑같지만 하오랑 르는 쓰임이 다르니까 요거는 조금 기억해뒀으면 좋겠어요. 그 교과서 옆에다가 좀 써두면 좋겠습니다. 하오는 구어체 표현, 르는 문어체 표현. 꼭 좀 기억해두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가오시. 가오시. 가오시는 시험이라는 명사도 되고요. 시험을 보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보통 요 앞에 과목명이 나와서 무슨 시험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3과에서 중국어란 단어를 한번 배웠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중국어는 중국어로 한위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중국어 시험은 어떻게 주면 될까요? 그렇죠. 한위 가오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오시, 시험이라는 명사, 시험을 보다라는 동사 둘 다 쓸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시간. 시간은 시간입니다. 앞에 나왔던 요 가오시랑 시간을 합쳐서 한번 읽어볼게요. 가오시 시간. 가오시 시간.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죠. 시험 시간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호. 시호. 시호는 무슨 무슨 때, 무슨 무슨 시각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보통 요 시호는 우리가 배웠던 어떤 단어와 합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3과에서 너 이름이 뭐니, 무엇, 무슨을 뜻하는 의문대명사 배운 적 있었죠? 그게 뭐였죠? 그렇죠. 셔머였습니다. 요 셔머랑 합쳐서 많이 씁니다. 한번 붙여서 읽어볼게요. 什么时候? 什么时候? 그러면 무슨 뜻이죠? 그치, 무슨 때, 무슨 시각. 편안하게 바꿔서 얘기하자면 언제란 뜻이 되겠습니다. 什么时候는 언제, 시간을 묻는, 시각을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야. 시야. 시아는 이거 아래 하자, 그래서 아래란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이란 뜻으로도 씁니다. 이건 꼭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싱치산, 싱치산, 싱치산은 수요일, 요일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5가 첫 번째 학습 목표 중에 하나가 날짜와 요일을 묶고 답하는 표현을 배운다고 했었죠. 바로 요 요일 중에 수요일은 싱치산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짜요, 짜요, 짜요는 힘을 내다, 쉽게 얘기하면 화이팅입니다. 응원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중국 국가대표나 뭐 중국 선수가 경기에 뛸 때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 찌아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이팅이라는 표현을 중국에서는 찌아요라고 하니까 이것도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 바. 바는 뭐뭐 하자, 권유나 청유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보통 요 바는 문장 끝에 쓰이고요. 문장 끝에 바를 쓰게 되면은 권유나 청유. 요거 말고도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으니까 그 옆에다 좀 써주세요. 명령, 추측, 요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권유, 명령, 추측. 요 세 가지 의미로 바가 많이 쓰니까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위치는 문장 끝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자, 뭐뭐 해라, 뭐뭐일까, 뭐 요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얼통지에, 얼통지에. 얼통지에는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도 어린이날 있잖아요. 중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근데 날짜가 조금 달라요. 우리는 5월 어린이날이 몇월 며칠이죠? 그렇죠, 5월 5일입니다. 근데 중국의 어린이날은 6월 1일입니다. 요거는 교과서 67페이지 오른쪽 끝에 있으니까 따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랑 중국의 어린이날이 다를까요? 중국이 6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이유는 UN에서 정한 세계 어린이날이 바로 UN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6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고요.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따로 정한 날짜가 바로 5월 5일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어린이날은 쉬는데, 근데 차이가 있다면 중국은 어린이들만 쉽니다. 그래서 학교가 쉬고 부모님들은 직장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전 국민이 쉬는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 자, 어린이날이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중국 기념일 몇 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67페이지 오른쪽 끝에 있으니까 그거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라오똥지에, 라오똥지에. 한자로 읽으면 노동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5월 1일입니다. 우리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들은 쉬잖아요. 우리 같은 학생들, 그 다음에 교사들은 쉬지 않지만 일반 기업들은 쉽니다. 근데 중국의 노동절, 근로자의 날은 전 국민이 쉬고 한 3일 정도 쉽니다. 옛날에는 한 일주일 정도 쉬었는데 그게 좀 줄어서 요즘에는 3일 정도 쉰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教师节, 教师节, 教师节는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는 5월 15일이라면 중국의 스승의 날은 9월 10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쉬지는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어칭지에, 구어칭지에. 구어칭지에는 한자로 읽으면 국경절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건국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건국기념일은 10월 1일입니다. 혹시 왜 10월 1일이 건국기념일인지 기억나시나요? 선생님이 3월달에 얘기를 했었는데, 3월달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이 언제 됐다고 했었죠? 그렇죠, 10월 1일에 됐습니다. 10월 1일에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천안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10월 1일이 건국기념일, 국경절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일주일 정도 쉽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10월 1일 건국기념일쯤 돼서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국내 여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통지에, 어린이날과 더불어서 라오똥지에, 근로자의 날, 쟈오시지에, 스승의 날, 구어칭지에, 건국기념일, 요 세 개의 기념일도 묶어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샹르, 샹르, 샹르는 생일입니다. 요건 우리랑 쓰는 한자가 똑같습니다. 의미도 똑같고 한자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생일이 나왔으니까 중국에서는 생일 음식으로 뭘 먹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죠? 그쵸, 우리는 미역국을 먹잖아요. 중국은 생일 때 어떤 음식을 먹냐면 국수랑 복숭아를 먹습니다. 뭐 국수는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국수랑 복숭아를 먹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은 생일 때 국수랑 복숭아를 먹을까요? 바로 국수랑 복숭아가 상징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장수를 상징합니다. 국수는 면발이 기니까 당연히 장수를 상징하겠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생일 때 먹는 국수는 가급적이면 끊어 먹지 않습니다. 끊어 먹지 않고 길게 오래 먹어야지, 긴 면발을 먹어야지 오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면발을 끊어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숭아는 왜 장수를 상징할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서유기라는 소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유기라는 소설에 손오공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손오공은 다들 알 거라고 봅니다. 만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 손오공이 불멸의 존재거든요. 불멸불사의 존재인데 그 이유가 복숭아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복숭아는 중국에서 장수를 상징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생일 때 장수를 상징하는 면, 국수, 복숭아를 먹습니다. 그래서 요거 생일 때 먹는 음식, 요 두 가지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지엔티엔, 지엔티엔. 역시 날짜 표현이네요. 그저께란 뜻입니다. 계속해서요. 주어티엔, 주어티엔. 주어티엔도 역시 날짜 표현입니다. 어저께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허우티엔, 허우티엔. 역시 날짜 표현이죠. 모레란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그 다음에 그저께, 어저께, 모레. 그 다음에 우리가 2과에서 내리란 날짜 표현을 배웠습니다.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67페이지 1번에 나와 있으니까 따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저께부터 읽어볼게요. 지엔티엔, 지엔티엔. 어저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어티엔, 주어티엔.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찐티엔, 찐티엔. 내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밍티엔, 밍티엔. 모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우티엔, 허우티엔. 요 날짜 표현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오늘, 어제, 내일 뭐 요런 날짜 표현을 중국어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오늘을 9월 7일 월요일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9월 7일입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죠? 그렇죠. 요 단어를 쓰면 되겠죠. 띵티엔. 그 다음에요. 지우예. 그쵸? 그 다음에요. 치하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찐티엔 지우예 치하오. 찐티엔 지우예 치하오.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9월 7일을 기준으로 모레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모레는 9월 9일입니다. 한번 만들어볼게요. 모레는 9월 9일입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죠? 그쵸? 일단 허우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우예. 그 다음에요. 9일이니까 그렇죠. 지우 하오가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우티엔 지우예 지우하오. 허우티엔 지우예 지우하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엔 어저께. 어저께를 가지고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어저께는 9월 6일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될까요? 그렇죠. 주어티엔 지우예 리우 하오가 되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어티엔 지우예 리우하오. 주어티엔 지우예 리우하오. 이런 식으로 요 그저께부터 모레라는 표현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숫자랑 위에 하오라는 표현을 기억해두면 우리가 날짜 표현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저께부터 모레까지는 좀 별표를 치고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싱치, 싱치. 싱치는 주, 요일, 뭐 요런 뜻이네요. 아까 수요일이 중국어로 보였죠? 그렇죠. 싱치 뒤에 숫자 3이 붙어서 싱치 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싱치 싼이 수요일인데 그 중에 싱치라는 단어가 요일이면 그럼 싼이, 그렇죠, 수를 뜻하는 표현이 되겠죠. 중국어는 우리보다 요일 표현이 조금 단순합니다. 공통적으로 요 싱치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그 뒤에 숫자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의 세 번째 날이 무슨 요일인가요? 수요일이죠. 그래서 숫자 3을 써서 수요일이라는 표현을 만든 거고요. 그럼 만일 월요일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 되니까 숫자 1이 되겠죠. 그래서 싱치 2,
그 다음에 화요일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쵸, 두 번째 날이니까 숫자 1을 붙여서 싱치얼, 뭐 요런 식으로 뒤에 숫자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주의할 거는 약간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 교과서 첫 번째 본문에서 좀 다뤄볼 예정이니까 일단 요 정도만, 싱치 뒤에 숫자를 붙여서 요일 표현을 한다, 요 정도만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샹. 샹. 아까 시아가 다음이란 뜻으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 반대말인 샹은 마찬가지로 먼저, 앞, 요런 뜻으로 쓰이고요. 당연히 위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샹, 시아, 위, 아래 뜻 말고도 시아는 다음, 샹은 먼저, 뭐 요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요 단어가 먼저, 다음, 요런 뜻으로 쓸 땐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요, 여러분들 교과서 67페이지에 나왔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요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다음주란 표현을 만들 때 샹과 시아를 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싱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싱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일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주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란 뜻으로 쓰이겠네요. 그래서 샹 싱치는 지난주, 샤 싱치는 다음주, 이런 식으로 쓰일 때 지난과 다음의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럼 가운데 이번 주를 중고로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이번 주는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쩌 싱치, 쩌 싱치, 쩌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혹시 쩌가 무슨 뜻인지 기억나시나요? 사과에서 배웠습니다.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였죠. 이 혹은 이것이란 뜻이었습니다. 요 이 혹은 이것이란 뜻을 가진 쩌를 이용해서 이번 주를 씁니다. 그래서 샹과 쩌와 시아를 이용해서 지난, 이번, 다음 요런 의미로 쓰이는 거니까 요것도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샹 싱치, 샹 싱치. 이번 주 읽어보겠습니다. 쩌 싱치, 쩌 싱치. 다음 주 읽어보겠습니다. 샤 싱치, 샤 싱치. 그래서 요거는 꼭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는 여기까지고요. 단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찐티엔, 찐티엔. 위에, 위에. 하오, 하오. 考试, 考试. 시간, 시간. 时候, 时候. 下, 下. 星期三, 星期三. 加油, 加油. 八, 八. 儿童节, 儿童节. 生日, 生日. 前天, 前天. 昨天, 昨天. 后天, 后天. 자, 날짜 표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저께부터 읽어볼게요. 前天, 前天. 昨天, 昨天. 今天, 今天. 明天, 明天. 后天, 后天. 요 날짜 표현은 꼭 좀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싱치, 싱치. 샹, 샹. 자, 요 주간 표현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읽어볼게요. 샹 싱치, 샹 싱치. 이번 주요. 쩌 싱치, 쩌 싱치. 다음 주요. 샤 싱치, 샤 싱치. 여기까지가 첫 번째 본문의 단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바의 쓰임이 아닌 것은 1번 권유, 2번 명령, 3번 추측, 4번 금지, 이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수업 내용을 듣고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문해 주세요. 한 가지가 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여러 가지 다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께 하는 질문은 비공개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친구들에게 한 질문은 공개 댓글로 달아주세요. 친구들에게 하는 공개 댓글로 다는 질문 아직까지 좀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선생님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하는 질문은 비공개 댓글로, 친구들에게 하는 질문은 공개 댓글로 달아주세요. 단어만 했는데도 시간이 오늘은 많이 지체됐네요. 다음 시간에 첫 번째 본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선생님 수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